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계셔갖고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홈벨리 같이 해볼게요. 그럼 준비 운동으로 몸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숨 마시고 손바닥 위로 가게 해서 머리 위에서 크로스해서 내릴게요. 손바닥 밑으로 가게 해서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마시면서 위에서 크로스 내쉬고 어깨부터 내려주실 거예요. 자, 머리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손으로 꾹 눌러주실 거고요. 반대 왼쪽 뒷머리 잡아서 앞으로 턱 들어서 시선 천장 바라보실게요. 마시고 후 내쉬고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머리 왼쪽으로 두 번 천천히 코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원 그려주실 거예요. 자, 반대 오른쪽으로 두 번 자, 이번엔 오른팔 왼쪽으로 찔러내실 거고요. 시선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어깨 운동 하실 거예요. 발꿈치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옆구리 시원해질 수 있게. 자, 손 풀어서 반대 가실게요. 시선은 손과 반대쪽 바라보시고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아랫배 당겨주실 거고요. 팔꿈치 들어 올려서 반대로 꾹 눌러서 옆구리 시원해짐을 느껴보세요. 팔 위로 올려서 손목 롤링 해주실 거예요. 우리 벨리에서 춤추듯이 이쁘게. 이제 가슴 앞으로 꾹 내밀어 주실 거고요. 뒤에서 보시면 팔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가슴 밀어 주실 거예요. 자, 손 바꿔서 가슴 앞에서 손바닥이 앞을 향할 수 있게 해서 무릎 살짝 밴딩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봐 주실 거예요. 배꼽 등 쪽으로 붙여 주실 거고요. 숨 마시고 후. 자, 정면 바라볼게요. 팔 위로 올려 주실 거고요. 이때 손목은 같이 딸려가지 않게. 자, 오른쪽으로 내렸다가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내쉬면서 반대. 자, 이제 손 앞으로 쭉 뻗으면서 두 다리 벌려서 어깨 넓이 만큼 벌려서 앞으로 가실 거예요. 후 내쉬고 마시면서 왼쪽으로 몸 틀어서 상체 내려서 정말 건강이 발표해 줄 거예요. 옆으로 가서 이번엔 날 오른쪽 정강 위에 이마 터치. 천천히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가운데로 올게요. 다리 X자로 교차해서 상체 내려주실 거예요. 손바닥 바닥에 놓고 숨 마시고 후 내쉴 거예요. 발앞에 힘 꽉 주시고 두 다리 모아주실게요. 두 다리 11자로 모아서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날개선 배꼽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준비 운동 끝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한 가지 하고 가실게요. 골반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리 하신 분들이라면 안무에 꼭 나오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서클. 골반으로 원을 그려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져가서 원을 그리면 그냥 바이서클이고 앞에서 뒤로 가져가면 역바이서클. 예. 두 가지 함께 해보실 거예요. 먼저 두 다리를 자, 오른쪽부터 가실게요. 왼발 45도로 발끝 돌려서 그 앞에 오른발을 발끝을 포인해서 세워주실 거예요.
이때 발과 발 사이 가운데쯤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예, 등 펴주실 거고요. 어깨 뒤로 롤링 해주실 거예요. 예, 그 상태로 팔 옆으로 뻗어보실까요? 네. 아랫배에 힘 주실 거고요. 그 상태로 오른쪽 골반 인 당겨서 뒤로 그 상태로 위로 앞으로 밑으로 자 그러면 내려올 때 왼쪽 골반이 같이 딸려서 옆으로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왼쪽 골반 옆으로 가지 않게 잡아내는 힘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령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네 가지 점을 다 찍었죠? 이제 이 원을 이용해서 예, 점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자, 뒤로 가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이때 무릎에 힘 주시면 안 되세요. 자, 반대쪽 가실게요. 네, 저희 골반을 바라보실게요. 왼쪽도 똑같아요. 뒤로, 위로, 앞으로 내리고 뒤로, 위로, 앞으로 내리고 자, 이제 원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옆구리 운동 많이 되실 거예요. 올라갈 때 드롭할 때처럼 무릎에 힘 빼고 옆구리가 두세 겹 접힐 정도로 바짝 올려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예, 해보실게요. 자, 먼저 오른발 코인에서 세워주실 거고요. 발 뒤꿈치를 들어주셔야 돼요. 팔 옆 뻗고 음악 틀어놓고 함께 하실게요. 자, 아랫배 힘주시고 원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왼쪽 골반 힘 잡아서 딸려가지 않게 어깨는 정면 향할 수 있게 하실 거고요. 발등도 정면 향하실 거예요. 올라갈 때 옆구리 접히게 반대도 같이 하실게요. 자, 어깨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들고 있는 거니까 힘드시면 팔을 뒤로 내리시면 되세요. 자, 어깨 잘 보면서 뒤로 옆구리가 접히게 한껏 올려서 무릎에 힘 빼시고요. 반대쪽 골반이 같이 옆으로 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힘 꽉 줘서 내릴게요. 올랐다 내려올 때 힘 꽉 주시고 예. 자, 어깨가 자꾸 이동하려고 한다면 팔 올려서 고정하실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함께 바이서클 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역바이서클 해보실 거예요. 역바이서클은 자세도 똑같아요. 그런데 뒤가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골반을 앞으로 가져가요. 약간 골반과 나의 늑골이 앞쪽으로, 옆쪽으로, 왼쪽으로 좀 휘어지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많이 같이 딸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가서 위, 옆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리고 앞에, 위에, 오른쪽 가지고 와서 내리고 이제 이 점을 하나씩 찍어서 원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5, 6, 7, 8. 잘 때도 똑같아요. 왼쪽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내면서 가셔야 돼요. 왼쪽도 함께 해보실게요. 예, 똑같이 팔 올리고 발끝 포인에서 발 뒤꿈치 바짝 들어주실 거예요. 자, 무릎에 힘 빼서 앞에, 위에, 뒤에, 내리고 앞에, 위에, 뒤에, 내리고 원을 만들어 주실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때도 반대쪽 골반 꽉 잡아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함께 역발 서클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발 들어 올리고 앞으로 앞으로. 자, 이때 너무 크게 하려고 골반이 반대쪽 골반을 틀면서 막 하실 필요 없어요. 딸려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반대쪽 가실게요. 앞으로 자, 이제 아까 했던 발서클과 역발서클 같이 엮어서 같이 음악 틀어놓은 상태로 계속 그냥 같이 하실게요. 뒤에서 팔자가 되죠? 네. 발서클, 역발서클. 골반으로 팔자 그리시는 거예요. 자, 왼쪽 가실 거고요. 어깨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뒤에서부터 바이서클, 옆바이서클. 반대쪽 골반 잡으실 거예요. 네. 바이서클, 옆바이서클 함께 해보셨습니다. 예, 제대로 하셨으면 이제 옆구리가 많이 땡기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옆구리 많이 땡기거든요. 예. 옆구리 운동도 되고 뱃살에도 효과적인 바이서클과 역바이서클 함께 해보셨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반대쪽 골반이 딸려가는 거. 예,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춤이 단정하지 못하고 이제 엉덩이를 많이 쓰게 돼서 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신데 꼭 반대편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 꼭 요점 파악하고 계시면 옆구리 살 빼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